Baby monster. 2주 전에 여러분 날 Fine. If it's not seven members, I'm angry. I'm just saying. 베이비 몬스터의 확정 멤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YG에서 무려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입니다. 이제부터 한 명 한 명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only 지금 제 앞에는 세 명의 한국 멤버 아연, 하람, 로라 그리고 두 명의 일본 멤버죠. 루카, 아사 아. 또 다른 두 명의 태국 멤버 치키타와 파리타의 명찰표가 놓여져 And 있습니다. You just take all of them.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멤버 다섯 명의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알려가면서 이 친구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just take 하겠습니다. All of them. 자,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연.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는 아연, 리더, 리더 아연. 4년 3개월 차 연습생, 15살. 아연. 아현 양입니다. Yeah, I mean, that was like, we are not even surprised about that, right? The question is just five or seven points. Five or seven. 가능한 올라운더고요. 춤 실력 또한 뛰어난 친구입니다. 특히 아연 양은 이 보컬 레인지가 가장 넓은 정말 팝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I agree. 베이비 몬스터를 또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모든 면을 다 가졌다는 면에서 아연 양을 첫 번째로 선발하였습니다. Aion has the leader vibes. 그럼 두 번째 멤버를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가 생각한 Rora 두 번째 Rora 멤버는 Asa. 일본인 멤버 아사. 루카입니다. 루카, 루카, I mean 루카, 아사. He will take both. I'm pretty sure.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루카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라 많은 분들이 루카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YG가 생각한 세 번째 멤버입니다. I mean. Are we shocked? We are not shocked, right? We just want to know if it's five or seven. Let's be honest at this point. Chiquita. Yeah, I mean, of course, Chiquita. You have seven talented girls. Why are you even thinking? 가장 나이가 어린 그리고 연습생 생활도 이제 1년 9개월 가장 짧은 멤버입니다. 치키타의 가장 장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키타를 세 번째 멤버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 멤버 한 명, 일본인 멤버 한 명, 그리고 태국인 멤버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명 남았는데요.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ow we get another Korean member. 네 번째 멤버는 Looks like Adam. 베이비몬스터의 네 번째 확정 멤버입니다. 한국인 멤버 Adam. 하람 양입니다. Yeah. I mean, 이 친구가 불렀던 지금까지 선곡곡들은 It's just like we're just waiting like 많이 다르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 We're just waiting for the plot, to be honest. It's like, whatever. 사람이 감춰진 저런 창의적인 능력, 창작적인 능력이 분명 베이비 몬스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oy, can you please hurry up?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 로라. 일본인 멤버 아사 그리고 태국인 멤버 파이타 세 명이 남았습니다.
제작자가 선정한 베이비몬스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 He said producer, and then like, oh yeah, but the rest want the other two as well, so here are seven. 입니다. Honestly, I don't care who is there. Yeah, of course. But I want all of them. That's the problem, YG. We want all of them. So now, I'm really interested in what's happening now. 글로벌을 시작하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국어인 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아연 양과 파이터 양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Yeah, but the other two. 한국인 멤버 두 명과 일본인 멤버 한 명, 루카, 그리고 치키타 파이터 태국인 멤버 두 명이 Yes, I'm happy. 제가 생각한 다섯 명의 The other two. YG. The other two. 멤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oh. 저를 많이 탓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h, no, really? 로라와 아사. Yeah. 로라를 이 다섯 명의 멤버에서 제외한 이유는 로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여성 그룹 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라를 그 팀에 보내서 메인 보컬로 집어넣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I hope you're making jokes. 아사도 right now. 4년 9개월 차 연생 일본에서 와서 랩만 할 줄 알았던 아사가 저렇게 올라운더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서 높은 점수를 줬었었고요. 리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 팀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라고 루카하고 아사를 선택했을 때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면서 아사 같은 멤버는 이 멀티플레이어로서 굉장히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mm-hmm. 이 친구를 이 다섯 명 안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you 좀 you can.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사를 제가 뺀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했던 일인데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에 아사를 꼭 집어넣고 싶었기 때문에 Wait, so it's not a joke. 멤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제외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컬리스트 Wait, so wait a second. If YG is really putting out a Japanese girl group, it actually makes sense to not put Asa into Baby Monster. Because you have her as like the middle point, as the leader, as the all-rounder, you know what I mean? But come on, you can just put a... 저 루카 한 명이지만 아연 양의 랩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멤버이고 시키타 양이 지금 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 랩을 할 수 있는 세 명의 멤버와 보컬리스트 네 명 있는 팀은 정말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자로서 생각한 다섯 명의 멤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But now we just put the other two in. Please, the other 제가 two. 제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I'm sure he's fooling with us. 일곱 명의 데뷔를 원하시는 팬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98% 뭐 99%에 가깝게 Please. 7명의 멤버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yes. 제작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 yeah.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생각들로 좀 혼돈이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And now it's all seven. YG의 초창기 때 YG 패밀리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앨범도 냈고 콘서트도 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YG 패밀리가 단순히 YG 가수들이 모인 사람들이 YG 패밀리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즉 YG의 팬들 You are playing with my heart. I'm 저는 YG의 팬들이 진정한 YG 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YG 패밀리라고 생각합니다. That's nice of you. The family wants two other men. I knew it! We knew it! 일곱 명을 다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We knew it! We knew it! He fucked with us! He is fucking with us!
The entire time, he was fucking with us. We all knew it. He was just fooling. We hate, we don't hate you. We love you, YG, because you actually hear what the fans say. But you were fucking with us. Ah. 첫 번째 공개한 다섯 명은 YG가 뽑은 멤버 다섯 명입니다. 나머지 두 명, 로라와 아사는 여러분들이 뽑은 멤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 But now we want a Japanese group from YG.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Gosh! 이 훌륭한 7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베이비몬스터를 운영하면서 이 뛰어난 친구들을 조합을 해서 유닛 활동을 많이 해간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단체 전원체 활동이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는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So in a year or two.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할 것이고요. 예상이지만 올 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프로젝트에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with the subunits, it makes a lot of sense. You know, you could have like a Korean subunit, a Thai subunit, and a Japanese subunit. I like that idea. 사실 제가 YG 팬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인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말을 건넨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베이비몬스터를 위해서 저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우리 YG 팬 여러분들께 You can hate him, but he knows what he is doing. Let's be honest, he is a good CEO when it comes to that.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멤버들, 그동안 마음 졸였을 멤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Good decision, boy. Good decision.